중개사무소 들러서 잠깐 설명 들어봤고요. 여기는 아주 조경이 멋있는 곳입니다. 여긴 어딘가요? 퇴계동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입니다. 한숲시티? 네네. 그래서 숲을 만들어놨네 진짜. 아, 제가 이편한 세상의 조경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레미안 프로지오는 솔직히 좀 조경팀을 믿고 좀 단지가 잘 돼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편한 세상 오고 나서 조경에 감탄하긴 여기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전국 진짜 잘 돼있는 데가 그때 지난번에 광그에서 한번 보고 네네. 거기서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솔직히 마레프 제가 조경 보고 나서 이제 웬만한 데 가서는 조경을 이렇게 감탄하진 않거든요. 여기는 괜찮아. 마레프보다 더 좋아요. 마레프보다 더 좋아. 마포를 이기는. 아 조경만. 특히나 이 한숲시티 이 단지가 이 춘천시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 커요? 왜요? 왜냐면 지금 뭐 분양권이 춘천에서는 핫한데. 네. 6월 1일 전까지 6월 1일 지나고선 이제 거래를 못하니까 조용한데 걔네들 빼고 그러면 기존 구축이라고 하는 게 좀 그렇죠. 기존 단지들 중에서 지금 춘천에서는 제일 좋은 게 지금 한숲시티거든요. 대장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분양권 빼고는 대장아파트로서의 위용이 전혀 손색 없이 짱이에요. 특히나 춘천 내에서 가장 큰 대단지를 갖고 있기도 하고 2,000몇백 세대 2,800세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세대수가 많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주변에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 한숲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프라는 좀 옆에 퇴계동 중심지구 쪽에 있어요. 인프라는 메인 인프라는 근데 거기에 손색이 없게끔 초품화 되게끔 바로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그 단지 내 근린상가 있잖아요. 이게 스트리트형으로 쫙 돌려져 있는 게 그리고 그 앞쪽으로도 지금 건물들이 들어가서 지금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인프라나 이런 데 전혀 손색 없이 갈 것 같고 이 단지 조경을 보는 순간 아 여기 사람들은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것만으로도 실수요의 탄탄함이 이미 확보가 된 거예요. 아 이것도 바로 인지가 된다. 그죠? 실수요의 그 탄탄함. 그죠. 실수요의 탄탄함이 바로 GL시티의 그 느낌. 청주 GL시티의 그 느낌. 그 느낌적인 느낌. 그러니까 솔직히 청주의 GL시티의 느낌은 주변 인프라 때문에 느낌이 왔다고 한다면 그 웅장한 상가. 근데 여기는 단지 내 조경이라던가 쾌적함이 다르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 춘천에서의 그 대단지의 위용은 얘가 가장 짱이고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옆에 홈플러스도 있고 그 중심 상권을 이용하는데 학원차가 다니는데 5분 10분이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단지에 사는 사람들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멀었으면 학교가 좀 불편했을 텐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거를 가격으로 증명을 또 했어요. 왜냐면 이 한숲시티가 워낙 대단지니까 네. 얘가 들어올 때 휘청거렸거든요. 물론 초반에 얘가 피가 그렇게 막 들어오기 전까지 입주하기 전까지 피가 지금 얘가 최고 3억까지 붙었었는데 춘천이 지금 타워프로지오가 근데 얘는 거의 1억 정도까지 밖에 피가 안 붙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분양가가 2억 8천 30평대 기준으로 2억 8천 정도였는데 지금 매매가 6억 정도 하거든요. 거의 그러면 지금 매매가 2배가 됐는데 전세가도 지금 꾸준히 차고 올라오고 작년 전세가 상승률이 5천 6천씩 막 빡빡 올라줬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한숲시티 괜찮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조금 기대가 될 만한 단지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임장을 다닐 때 이렇게 단지를 다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조경을 다 보지는 못해가지고 네. 주변 인프라라던가 주변 입지 그리고 그 주변과의 관계를 주로 해서 보지 이렇게 안에까지는 잘 안 들어오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한숲시티의 이 차별화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아 사실 한숲시티가 처음에 분양해서 이제 입주할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 춘천의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얘가 입주를 할 때 주변 아파트들을 싹 다 흔들어 놨어요. 그리고 사실 퇴계동의 중심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상업지구를 끼고 있는 빅4 단지가 있거든요. 예, 현진 에버빌 1, 2차랑 주공 6차랑 뜰한채 요 4개가 중심 상업지구를 끼고 딱 마주보고 있는 단지 4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으로 해서 이제 퇴계동의 중심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고 그쪽에 몰려있는 주거 안정화가 되어 있는 그쪽을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얘가 입주할 때 전세가를 거의 한 3,4천을 다운을 시켰고 매매가도 거의 비슷하게 한 2,3천 정도 매매가를 흔들어놨어요. 사실 춘천의 공급 물량 때문에도 흔들린 것도 있지만 얘의 움직 입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여기 기존에 있던 수요를 얘가 쫙 다 흡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이 춘천 시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28만 정도 되거든요. 여기 도시 자체가 인구가 그러니까 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대단지가 하나 들어오니까 얘를 채워주고 주변까지 같이 올릴 만한 수요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주할 때는 주변의 수요를 흡수하고 주변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초부터
전세가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지금 회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춘천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스팟이 또 여기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스팟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까도 인트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온이동 쪽 스팟이랑 그리고 남춘천역이랑 여기 한숲시티 사이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랑 그리고 태계동과 석사동 사이에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그리고 후평동 쪽에 몰려져 있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이런 식으로 스팟 스팟이 많아서 지금 투자자들이 공시지가 1억 이하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그쪽으로만 움직였지 사실 그 괜찮은 가격대에서 원래 실수요가 탄탄하고 완전 좋았던 입지도 짱 막 이런 애들이 많이 흔들렸는데 걔네들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물이 안 들어갔어. 전세가가 조금만 더 받쳐준다고 하면 실투금이 많이 지금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히려 전 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입지, 그러니까 사실 공시지가 1억이야 이 테마가 천년만년 간다, 영원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수요가 탄탄한 지역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가치가 있는 단지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치가 있는 단지들 실수요가 탄탄한 애들이 아직 이 춘천 태계동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춘천은 충분히 메리트 있는 지역이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수시티가 이렇게 조경도 좋긴 한데 이 춘천에서는 정말 효자 물건이 이 실수요자분들한테 원주민분들한테는 효자 단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한수시티가 춘천 사람들한테 많은 교훈을 남겨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춘천도 아파트 단지로서 가격이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단지로 급부상했다. 그렇게 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태계동의 중심 상권에 와 있는데요. 사실 춘천의 인프라나 상업지구가 사실 크게 형성된 곳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지금 보이는 데가 최고예요. 여기가 인프라가 가장 많이 잘 형성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딱 보니까 그러네요. 네. 춘천은 딱 그 인프라 보면 딱 여기밖에 없고 주변에는 그냥 단지 내 근린 상가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가본 한숲시티 앞에 있는 이제 건물들이 몇 개 들어서 있는 정도지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퇴계동의 인프라라던가 실거주 수요자분들은 이 상권을 형성된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4개의 단지를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현진 에버빌 1차라던가 그리고 뜨란체 그리고 주공 6단지 이렇게 4개의 단지가 이제 빅포 단지라고 제가 일명 말씀을 드려요. 태계동의 빅포 단지 상권을 끼고 있는 빅포 단지이고 그 주변에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초품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자분들은 모든 걸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입지적인 가치가 상당히 좀 있어요. 근데 이 한숲시티가 입주를 하면서 여기마저도 이 중심상권을 끼고 있는 이 4개의 단지마저도 많이 흔들리고 3,4천씩 많이 움직였었다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 위주로 투자자가 들어오고 외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지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들은 지금 흐름이 빨리 오지 않고 회복세도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 특히나 여기 안에 지금 빅포 4개의 단지들이 대부분의 메인 평형대가 30평대거든요. 그리고 지방의 평형대는 대부분이 거의 30평대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중심 상권을 끼고 있는 단지 중에 단 하나 주공 6단지만 24평 그러니까 20평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 상권을 끼고 있는 단지 중에 또 그 6단지는 소형 평형으로 약간 메리트가 있고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가 지금 후평동, 석사동, 지금 태계동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였는데 오히려 입지가 좋은 이런 애들은 절대가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매매가는 안 오르고 전세가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투금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매매가 상승 속도가 전세가 상승 속도보다 좀 느린 편이라서 조금 기회를 잘 찾아보고 타이밍만 잘 잡는다고 한다면 실투금을 줄이고 수익률을 좀 안정화시키면서 가치를 찾아가는 애들에 대한 투자를 좀 안정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때문에 정책적으로 사람들의 투자자가 그쪽으로 몰렸지만 사실 조금만 그것들이 이제 비틀어서 얘네 그게 효용성이 사라진다고 하면 다시 지금 물이 차오를 때는 여기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춘천에서 보실 때 너무 공시지가 1억 이하만 찾지 마시고 입지도 좀 챙겨보시고 가치적인 면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좀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을 지역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